예, LF 소나타 내비밀입 해드렸고요. 2015년식 예, 블루투스 안 되는 깡통차. 예. 뭐 택시지 뭐 택시. 택시야. 그거 보세요. 그래픽 보세요. 와, 이거 봐봐요. 쫙 열면 쫙 닫히고. 예? 쫙 열리는 그래픽. 예. 키로수 뭐 20만이면 짱짱하지. 예. 이거 40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. 예. 택시 부활. 예. 좋아요. 여기는 뭐 그냥 카바 끼면 돼. 빵꾸는 났으면. 아, 나차 이해가 안 가는 게차 아끼는 인간들. 아, 저 빵꾸 좀안 냈으면 좋겠다. 어? 인간들아. 근데 빵꾸를 내. 얘는 좀 낫다, 야. 여기다 빵꾸가 그나마 좀 나. 여기다 빵꾸 내는 이 무식쟁이들, 이 노답이지, 이거. 짠, 요거 이제, 아틀란이고요. 네. 2D. 3D. 보시면 이제 뭐 속도에도 뜨게 할수 있고 간지나죠? 그 만도스러워. 빠르고 습익한 아틀란티도 있다.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.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GPS 감도, 예, 터널 뚫고 나면 바로 튀어나오는 GPS 감도, 예, GPS 여기다 달아드렸습니다. 예, 감도 쩔지, 10개야, 샥 넘을까. 10개, 감도 쩔지. 이렇게 해야지. 좀 뜨게 하면, 이거 GPS 안 끼고 일하면 그거 사람 새끼 아니에요. 똑바로 GPS 끼고 해야지. 매립하는데 GPS 안 꼈다는 거 사람 아니에요. 집에서 끼고 일을 해야지. LP 충전소에다 체크 한번 해주고. 딴 거는 뭐 필요 없고. 다른 건뭐 필요 없고. LP 충전소에다 체킹 한번 해줬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여기다가 설정, 지도 표시. 설정, 환경 설정, 버전. 네, 최신 버전. 최신 걸로 업데이트 쫙 해드렸어요. 현이치. 그 다음에 이제 버전 정보 최신 걸로, 그 다음에 최근 목적지 네, 싹 지워졌습니다. 여기서 이제 목적지 한번 해볼까요? 동대문 운동장. 아니, 통합에서 동대문 운동장, 동대문 운동장, 운동장, 뭐 개방 화장실 간다. 여기서 등록을 찍으면은 예, 등록이 바로 돼요. 집으로 이렇게 회사로, 기타로 이런 식으로 확인 누르면 되고, 등록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디자인 뭐 간지나고. 집중키 불 들어오고. 집중키는 좀 밝게. 밝게. 집중키. 쫙 어둡게. 쫙 밝게. 순정틱하게 했습니다. 마무리 짓고요, 이제. 예, 잘 해드렸어요. 여기도 이제. 이거 약간은 떠. 이건 어쩔 수 없어. 뒤에다가 이제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, 조립하면 이게 또안 맞아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조립하면 안 맞아, 또 이게. 선 늘어졌나 확인해보고. 또 묶어주면 되고. 바닥이 또 늘어져 있네. 좀 묶어주면 마무리 치면 되고. 이제 하단에 USB aux인데 충전이 여기서 하는 거고, 여기서 충전하면 안 돼. 예,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. 집중키는 기본이고, 선정리는 칼같이 해드렸고, 뜯어보면 알기 때문에 선정리는 뭐 걱정할 거 없어. 딱 돈만큼 해드렸어요.